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번뇌, 망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반대말로 정토세계라고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주 잘 정리된 세계를 의미합니다. 사바세계에서 정토세계를 만드는 그런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함께 해보겠습니다. 남전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브라만교에서는 성스러운 겐지즈강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그 성스러운 물이 죄업을 소멸시켜서 하늘나라에 가서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고는 만약 그렇다면 하늘나라에는 물고기가 가득하겠구나 라고 대답해 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질문했던 수행자가 아하 하면서 무릎을 치고 알았습니다 하고 물러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알아버리는 것, 이게 깨달음의 근본입니다. 옳고 그르거나 맞고 틀리거나 이런 정답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건지, 무엇이 모순된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하 하고 알아버리는 것이 깨달음인 것이죠. 의심이 있거나 어리석었던 측면이 아주 확연하게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 혹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의심이나 불안이나 고민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그래서 불안과 고민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두웠던 곳에 불을 켜서 환히 밝히듯이 우리 마음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환해지는 또 즐거움이 가득 찬 그런 상태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 사연 보내주신 분들 이야기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분별심을 버리라고 하는데요. 정성껏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만 탓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저런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분별심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것은 따라하고 좋지 않은 것은 따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마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분별심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말씀을 이제 보내주셨으니까 조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분별심이라는 것만 그냥 떼어놓고 보면 옳고 그른 것,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통의 관점이에요. 그런 걸 분별심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 말고 자연의 상태에서 조금 이제 가르침을 좀 얻으려고 우리가 관심을 좀 돌려보면 들판에 꽃들이 많이 이런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는데 사실 꽃들이 서로 싸우지는 않거든요. 다 각기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꽃을 보고 사람들이 아, 이 꽃은 좋고 이 꽃은 별로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나는 장미가 너무 예쁘고 좋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국화는 별론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이 생각은 이 생각이 좋고 나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미는 예쁘고 국화는 별로다라는 이 생각은 그 다음에 수많은 생각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가령 장미는 예쁘니까 아마 장미는 전생에 복을 많이 받아서 예쁠 거야 라고 한다든가 국화는 별로면 국화는 전생 업장이 두터우니까 금생이 저렇게 별로지 라고 하는 사실은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 자기의 망상과 번뇌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분별심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냥 꽃인데 나쁜 꽃 좋은 꽃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꽃은 다 예쁜 것인데요. 자기가 그 꽃을 좋아하면 그럼 좋아하면 될 건데 저마다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만 잘 받으면 그것을 분별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차별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받아들이면 편한데 그 차이를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좋고 나쁜 생각을 투영해서 이제 다른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별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원인은 나에게 있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본받을 점이 있는 분이나 기도를 하는데도 본받을 점이 없는 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좋은 것은 따라하고 나쁜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딱 되는 것이죠. 거기에 쓸데없는 생각들을 이제 넣기 시작하고 투영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 5803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분별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정말로 그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인해서 그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의 본질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때 분별심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하고 함께하는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5803 불자님 올해 분별심 좀 줄이는 공부를 저희들하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 만든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화, 기계화된 게 편할 때도 있지만 이러다 나중에는 제 일자리마저 위협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사회가 더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시대의 변화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기계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하는 것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지금도 저희가 기계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방송 뭐 사실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기계 힘을 빌리지 않으면 방송이 이루어지기 힘들지요. 실직 또 이제 퇴직 이런 것들은 기계 때문이 아니라 나이 들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나이 드시면 이제 정년퇴직도 하시고 나셔야 되니까 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 다만 두려움은 좀 불필요하다. 그건 가질 것 없고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내가 혹시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나면 그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봐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 벌써부터 뭐 너무 단정적으로 그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의 고삐를 잡고 소를 쫙 몰고 산을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가 어흥할 때 사람이 놀래가지고 고삐를 놔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소도 놀래서 도망가요. 그러면 결국 이 호랑이한테 사람도 물려서 죽고 소도 물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났지만 사람이 소의 고삐를 꽉 쥐고 소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호랑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만 해도 소가 말이죠, 사람 옆에서 고삐를 잡고 있으면은요 도망가지 않고요, 호랑이가 다가와도 방어,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노력한답니다. 결국 사람도 살 수 있고 소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이 이야기는 지금 기계에 의한 실직의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관점, 내가 혹시 직장을 잃거나 혼자 됐을 때 누군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무언가 혹은 사람이면 더 좋겠죠,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숙제를 미리 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실직이나 퇴직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굳이 가지실 필요 없겠다는 생각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빨리 변하는 변화가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안으로 이걸 성찰해 보면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변화가 빠르다는 건 내 것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 변화가 싫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인연법을 배우시잖아요. 뭐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으니까 변화를 원인이라고 보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어떤 변화에 어떻게 순응할 것인지는 사실은 공부하시면 돼요. 이것은 뭐 너무 두려워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에 조금이라도 만족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의 순간에 만족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순간순간순간이 쌓여서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니까 막연하게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좀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적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빨리 맞춰서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나은 삶,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변화에 대응하는 나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0615 불자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스님, 저는 나름대로 1년 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옳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제 기도 방법이나 마음 자세가 바른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싶습니다. 1770 불자님, 이제 본인의 마음을 제가 질문만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해서 잠깐 좀 조언을 좀 드리자면, 기도라고 하는 게 이제 전 시간에도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만은 기도는 소원하는 바를 성취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교적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바를 부처님이나 또는 보살님이나 또는 신중님들의 가피로 그것이 성취될 때 우리가 되게 소원 성취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은 뭐 일견 아주 좋은 일이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목적은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처님의 그 큰 원력에 의지해서 이겨내고
부처님으로부터 용기 얻어서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를 잠시 한번 그 함께 좀 살펴보면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복의 기도입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지. 근데 이 기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입문할 때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입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복의 기도는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출발을 모두 비슷한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기복의 기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성숙되어지면 그 기복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수행하는 기도로서 좀 바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는 기도를 바꿀 것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본받으면서 그 부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다짐하시는 거예요. 다짐하면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을 채용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수행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복의 기도로 출발해서 수행의 기도로 변화되면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갖는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을 좀 보면, 첫째,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했다고 내일은 저기서 하고 모레는 딴 데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잠자기 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은 누구나 자기 잠자리에서 자니까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기도를 시간 날 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셔야 돼요. 일부러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도의 절차 같은 게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불보살님께 귀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면서 참회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발언, 귀, 참회, 발언, 요 세 가지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아주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일정한 시간과 장소,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하루 일과 중에, 그 다음에 귀하고 참회하고 발언하는 형태의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일반적인 몸가짐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음가짐인데요.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이 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안 되고, 이 기도는 반드시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도의 내용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삶을 되돌아보는 이 성찰과 참회가 꼭 있어야 돼요. 삶이 변화되고 나아지지 않으면 기도의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를 반성해보자. 또 하나 이제 보시하는 건데요. 이 보시는 뭐 재물을 나누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도하고 난 그 좋은 것들, 감정이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공덕을 회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보시,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성찰하면서 참회하시고 그 다음에 공덕을 회양하는 보시, 이런 마음 자세만 가지시면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1770 불자님께서 1년 넘게 기도하셔서 변화가 없다고 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메모하셔서 그렇게 기도의 어떤 방법을 조금 변화시켜보고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꼭 기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응원 문자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들 사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003 불자님께서 스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불교를 잘 모르는 저도
재미있게 방송 보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 우리 방송 함께 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55 불자님께서는 남전스님과 마음수행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발언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잘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은 불자님들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좋은 사연 또 질문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상품도 저희가 잘 골라서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라는 유행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살림살이의 살림이란 말은 우리 불교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산자, 매산자에다가 수풀림자를 써서 산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사회에 나와서 살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살림살이는 살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법회 살림, 화엄경 살림 이런 그 살림의 형태로 사찰에서 기도도 하고 그 기간을 정해서 수행하고 정진하는데요. 이 살림이라는 말은 파인아산 양공덕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부처님 말씀은 파인아산 양공덕님이라는 말입니다. 인아 나라고 하는 분별심이 산처럼 높은 것을 파 깨트리고 양공덕님 공덕의 숲을 키우는 일 그것이야말로 나의 살림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을 통해서 좋은 살림살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의 공부 마음의 수행은 언제든지 필요한 불자로서의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다음 시간에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이 뭘까요? 이건 우리 인류의 오래된 고민이자 숙제인 것 같습니다. 티벳의 달라이라마 존자는 행복은 고통을 주는 것을 줄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2021년도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반려견이나 혹은 반려묘나 또 화초 이런 것들을 키우듯이 행복을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남전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음력 정월이 이제 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불교적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복 많이 지으세요라는 의미인데요. 어쨌건 받든 짓든지 간에 복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복을 받아야 할까? 어떤 복을 지어야 할까? 이것이 가장 문제지요. 어떤 내용의 복을 담느냐에 따라서 진짜 좋은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함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요. 마음을 쓰는 것만이 아니고 진짜 복을 받고 또 진짜로 복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심식은 법시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근본이고 법시진 진리는 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중요하고 귀한 가르침이라도 혹은 진리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먼지에 불과하다 그런 가르침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작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짐 어떨까 싶습니다.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자무량심,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것. 비무량심, 이것은 같이 마음을 또 괴로움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걸 비무량심이라고 보고 희무량심,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주는 것. 사무량심은 평등심을 갖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 확장하고 다른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는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항상 할 줄 아는 겁니다. 만사, 흔히 우리가 만사형통 그러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심으로 갖고 비심은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지나고 보면 다 별것 아니지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비심,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희심은요. 축하합니다 이런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환희심을 내는 거니까요. 내일도 좋지만 남의 일도 항상 축하해주는 마음 갖는 건 희심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심은 우리가 평등심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근심 걱정 좀 털어버리고 용기를 내는 거 용기를 갖는 마음으로 이 사심을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비희사의 우리 마음수행의 버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또 축하합니다 또 용기를 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마음 공부를 하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건양, 새로운 그 좋은 것들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런 말도 쓰는데요. 이 건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밝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비희사를 고맙다, 용서한다, 또 함께 축하한다, 또 사심 우리가 모든 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용기를 낸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불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질문 소개하고 답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회사에서 혼자 해도 되는 일을 주로 제가 맡아서 하는 편입니다. 아직 미혼의 싱글이라 집에 가도 딱히 할 게 없어서 제 딴에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다들 제가 남아서 잔업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배려해줬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데 이제 와서 말도 못하겠고 속만 터집니다. 사람들은 왜 배려를 해주면 그게 배려인 줄 모르고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걸까요? 네. 우리 1978 불자님 질문 중에 미혼이고 싱글이라는 말이 확 와닿는데 올해는 좀
열심히 인간관계 잘좀 관리하셔서 좋은 여자친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업무에 배려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당연시 여긴다. 그래서 배려인 줄 모르는 동료들에게 좀 섭섭함도 갖고 또 그것을 통해서 화가 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조직에서 자기 업무를 좀 하다 보면 내가 할 일, 또 동료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의 좀 경계가 모호해지고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 우리 1978 불자님과 같은 이런 문제가 꼭 생기나 봐요. 이게 단순히 집이 가까워서 업무를 혼자 처리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조직과 사회든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할 때 참 괴롭죠. 고요기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능력, 또 노력 이런 것들을 투여해서 일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의 모든 사회의 직장인들이 아마 이런 형태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일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자원봉사가 여기에 이제 해당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말만 자원봉사지 동원돼서 하는 자원봉사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강제로 일하는 거니까 이건 좀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 불교적으로 이걸 표현하면 보살의 수행, 이 보살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발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인 것이죠. 자발적이 되려면요, 나를 철저하게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무아 이런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또 그 대가를 내가 취하지 않기 때문에 무소유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종교적으로 아주 좋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잘 하는데 보상이 따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거의 뭐 최고의 상태. 일하면서 자기의 종교적 실천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쉽게도 이런 것이 많지 않아서 조금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지금 우리 질문하셨던 불자님처럼 화가 나거나 혹은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계산이 되는 행위들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계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계산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일이든 사람이든 결국은 괴롭다라고 하는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스로 하는 일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이롭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좋아집니다. 지금 질문처럼 집이 가까워서 업무를 내가 좀 많이 해서 그때는 좋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동료들이 이걸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건 네가 해라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고 또 배려를 했는데도 참 돌아오는 게 별로 없구나 라고 하면 서운해지거든요. 제가 보기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가면서 계산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억지로 하는 일이냐 이 경계들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978 불자님
이왕에 마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이제 남을 위해서 배려한다 이런 생각은 좀 놓아버리시고 이 일은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지금 느끼는 이 화나는 거나 서운한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요. 이게 내일이다, 즐겁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하시면은 그냥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또 화가 나거나 하는 그런 2차적인 자기 감정을 실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그냥 즐겁게 하는데 대가까지 따라오면은 좋은 것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질문은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1978 부자님 올해는 꼭 여자친구 사귀시면 좋겠습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어떻게든 돌려받는다고 들었어요. 이게 맞다면 업장 소멸은 이론상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은 업은 무조건 받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장 소멸이 이론상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과보 또 업장 또 이런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은 과보는 피할 수 없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뭐 이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지은 과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진리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요, 좋지 않은 일,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해놓고 그 나쁜 과보를 받기는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안 하고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종교적으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복 받을 일을 안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자세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인과법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하면 인과법이고 인과법은 다 믿는 것 같지만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받을 일을 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건 인과법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과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인과법을 제대로 믿는다면 복받기 전에 어떻게? 복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복 짓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흔히 우리가 불자의 수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나쁜 인연의 과보, 그러니까 내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행위를 했던 것이 나에게 지금 나쁜 과보로 온다면 기꺼이 받는 겁니다. 이것을 불자의 태도라고 합니다. 불자의 태도는 왠지 모르는 게 왠지 좋지 않은 것이 왔지만 아 내가 그럴만 했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는 복을 받기 전에 복 짓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이걸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수불탐이라는 금강경의 말씀이 있거든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을 짓되 과보에 매달리지 않고 혹 좋은 결과가 오게 되면 아 이건 좋은 것이구나 하고 나눌 줄 아는 것, 이걸 이제 회향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자세죠. 나쁜 짓을 하면 기꺼이 받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받는 그 순간에 소멸돼요. 지금 질문하셨던 우리 251 불자님께서 질문하셨던 업장 소멸은 내가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낼 때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죠.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과 내 그 행위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으니까요. 일반 범부 중생들은요. 돈,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출가 수행자들은요,
재물 있는 것을 조심해요. 근데 정말로 수행하는 분들, 보살 수행자들은요,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습니다. 없으면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면 될 것이고, 있으면 나누면 되는 것이니까요. 업장이 소멸되거나 업장이 뭐 쌓이거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저 복 지으면 복을 받는구나 라는 믿음만 있으시면 업장 소멸, 인과응보 이런 것들은 고민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51 불자님, 혹시 마음에 걸리는 업장이 있으시거든 기꺼이 받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올해 안에 갖고 계신 업장은 다 소멸되리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명상을 하려고 눈을 감으면 5년 전에 자살한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서 명상이 안 됩니다. 평상시에도 생활하다가 좌선을 하려고 앉으면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자꾸 떠오르는데요. 이제 평상심을 찾고 명상이나 참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 좋지 않은 일들이 같이 오죠. 비단 지금 질문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오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 가령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건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겠는데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뭐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다만 착한 아이니까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라고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꾸 남아 계신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면 정말 엄마 때문에 아이가 자유로워지지도 않고 가고 싶은 곳을 가기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질문처럼 먼저 간 딸 아이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것이 슬프면 아주 냉정하게 보면 딸 아이가 어머니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간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먼저 간 딸 아이로 인해서 살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생기면 먼저 간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간 것이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상처가 되고 그것이 한이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인생의 소중함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식을 먼저 보낸 일은 어렵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더 단단해지시고 더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할 때 딸아이에 대한 어떤 부족함, 아쉬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니까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우리 딸아이 착한 아이니까 좋은 곳 갔을 것이다. 정말 우리 딸아이 때문에 내가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명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 함께 했는데요.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을 보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불자님들 문자 더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975 불자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스님 법문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 드립니다. 7107 불자님께서는요, 스님 말씀을 듣고 매일 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줄 몰랐습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마음의 작용들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데 정말 그때부터는 공부가 되는 것이죠. 두 번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응원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선택해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죠.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어서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지요. 오늘 저는 불매 인과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불매, 어둡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불매인과는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무엇을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른 안목으로 인과의 관계를 잘 살펴서 좋은 인연, 참된 인연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불매 인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가 출가 열반제일이 있는 주간인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면서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이번 주가 출가제일, 열반제일이 들어있는데요. 부처님의 4대 명절, 불교의 4대 명절이 부처님 오신 날, 출가제일, 성도제일, 열반제일인데요. 이번 주에 출가와 열반 두 개나 들어있는 주이지요. 세상을 등지는 출가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출가이지요. 세상을 마치면서 완결하는 열반도 있습니다만은 삶 속에서 실현해야 되는 해탈과 열반의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옷을 짓는 데는 작은 바늘이 필요하다. 비록 기다란 창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과 같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비를 피하는 것은 작은 우산 하나면 충분한 것이다. 하늘이 아무리 드넓다 하더라도 따로 큰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작고 하찮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 그 타고난 바에 또는 생김생김에 따라서 모두가 다 값진 보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대로가 다 값진 보배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많은 괴로움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호박은 잘 키우면 아주 좋은 호박으로 키울 수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박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각각 각자의 성품대로
잘 기르고 잘 가꿔서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비교하거나 또는 우열을 가리는 것은 나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는 굉장히 멋있는 동물이지만 그 탓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요. 토끼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방식의 번식 능력이 있어서요. 생존의 위기감은 굉장히 적은 것이거든요. 스스로가 타고난 육신, 또 성품 이런 것들을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잘 개발하시면 정말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변화시켜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성불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 공부 함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또 불자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도솔천은 마음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구 밖에 있는 우주의 어느 공간에 있는 건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경험되어지거나 직접 보거나 직접 행하지 않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마음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경험되어졌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전에 도솔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죠. 도솔천은 원래 그 인도의 하늘 이름이었어요. 투시타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따와서 도솔천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한문으로 좀 번역을 하자면 우리 의미로 좀 번역을 하자면 지족의 하늘, 그러니까 만족을 아는 하늘이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불자들에게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하생하시기 전에 계셨던 곳으로 아주 유명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이 세상에 등장하실 미륵 부처님께서 이 도솔천에 계신데요. 그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흔히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불교 교리로 이해하고 있는데 2021년 과학의 시대 또 이성의 시대에 옛날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하는 문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있느냐 이제 이런 관점보다는 불교적인 정의는 어떻게 도솔천을 내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함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불자인 것이죠. 그래서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흔히 불자라고 하는데요. 이 도솔천 이런 문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80세의 나이로 세상에서 떠나시고 열반하셨지만은 그분의 가르침은요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거의 3000년 가까이 내려오거든요. 그건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믿겠다면 다른 믿을 거리를 찾아내면 됩니다. 도솔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부처님 말씀을 믿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중요한 것은 가르침의 본질이니까요. 도솔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죠. 저는 개별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솔천의 의미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게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좋은 방향으로 내 삶을 갖다 전환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 유무의 문제도 아닌 것이죠. 조금 논리를 좀 비약하자면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는 내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지요. 그렇게 도솔천의 의미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67 불자님, 지구 밖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불자님 삶에 맞게 긍정적으로 잘 해석하시면서 신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돈을 갚지 않은 친구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큰돈 빌린 거라면 대놓고 갚으라고 하겠는데 같이 밥 먹고 나서 네가 계산해? 이따가 입금할게. 그러고선 입금을 안 해요. 나중에 한참 밀렸다가 자기가 밥값 계산하면서 이걸로 퉁치자 맨날 이런 식입니다. 엄밀히 계산해보면 제가 더 손해거든요. 몇 푼 안 되는 걸로 따지는 것 같아서 속 좁아 보일까봐 말도 못하겠고 속은 부글부글 끓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그 따지면 속 좁아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냥 따지지 마시고 안 갚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질문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중에라도 퉁 치니까 나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죠. 화도 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같은 불자니까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9877 불자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보시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통 중생들은 누구나가 내가 베푸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베푸는 이 선한 행위 또 선한 의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사실은 본능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지 모르겠죠.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에 미치지 않게 베푼 것에 대한 보답 또는 칭찬 이런 것들이 없다면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신감을 막 느끼고 그래요.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역시 중생들은 스스로 자기가 만든 업에 끌려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관계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요. 대상과 상관없이 내가 베풀었다, 내가 좋은 일 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항상 대상과의 사이에서 관계 설정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대하게 되고 기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배신감, 서운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흥부, 놀부 이야기 뭐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죠? 같이 제비다리를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정반대로 돌아옵니다. 흥부는 그 별 생각 없이 측은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고쳐주지요. 놀부는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보답을 받기 위해서 제비다리를 고쳐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다가 대가가 와요.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칭찬해줘요. 좋지요. 너무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안 오면 상관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가를 바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 오나 안 오면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종자, 그런 싹이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공부,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가 정말로 필요하는 것이죠. 주었다 생각하시고 베풀었다 생각하시면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이게 정말 진짜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에서 우리 9877 부처님께서 얘기했듯이 왜 내가 냈는데 바로
그 대가를 주지 않는가. 내가 냈으면 너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자꾸 서운한 마음이 되고 이 서운한 마음이 하나씩 둘씩 쌓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훨씬 큰 서운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따지면 속 좁으니까 따지지 마시고 결국은 나중에라도 원금이라도 갚았으니까 나쁜 친구 아니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 손해나는 것은 내가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데 친구라면 이 정도 베풀어서 참 좋다라는 보시의 정신으로 이 질문 문제를 좀 해소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2021년은 9877 불자님 좀 더 많이 베푸시고 좀 더 많은 즐거움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여행을 갔다가 부처님이 그려진 장식품을 하나 샀습니다. 그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진 않지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책장 위에 올려놓고 자주 바라봤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책장 청소를 하다가 떨어뜨려서 장식품이 깨졌어요.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부처님이 그려진 걸 쓰레기통에 막 버릴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편한 대로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부처님이 그려진 것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림 같은데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상 같은 거 또는 절에서 쓰는 도구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교적인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절에서나 혹은 불교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 소용물들, 불상이든 그림이든 불화든 또 여러 가지 법구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걸 재료로 봅니다. 석불은 돌이죠. 목불은 나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신앙심이 있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면 그 재료를 보지 않고 그 재료로 만들어진 모습을 보는 것이죠. 불상을 보면서 그걸 부처님의 법신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영화를 보거나 TV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특히 이제 외국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외국 분들은요 불상을 장식품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본인들이 쓰는 화장실에다가 부처님 불상을 장식용으로 이렇게 갖다 놓는 경우를 제가 가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는데 조금은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분들은 불상을 장식품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신앙심과 불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식품이나 이런 불상들을 보게 되면 경건해지고 이제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상이 부처님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잘 모시고 싶은 또 내가 믿음과 종교적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 불교에서는요 그래서 그냥 모시지 않고 점안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알고 계시는 스님들이나 혹은 절에서 기도할 때 그 장식물을 가지고 가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같이 모시고 좀 경건하고 좀 종교의 어떤 성물로서 그렇게 좀 대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냥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 예배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불자이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다 부처님일 수 있습니다. 꼭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예배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장식용으로 갖고 있다가 그것이 파손되어졌으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거나 너무 또 하찮게 여기거나 이런 것만 좀 떠나면 깨졌으니까 함부로 그냥 버리시는 것보다는 잘 정리하셔서 뭐 신문지에다가 좀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종이에다가 잘 싸셔서 좀 더 좀 파쇄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꼭 부처님이 그려졌다고 해서 스스로가 좀 불편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또 생기게 되면 그냥 장식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점안의식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투영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시면 훨씬 더 경건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불상이나 혹은 장식품이나 혹은 절집에서 쓰는 도구들을 좀 여겨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 6724 불자님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잘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글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48 불자님께서 남전 스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한 글입니다. 9899 불자님께서는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하시는 남전스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막힘없이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금증을 좀 해소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역시 한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 문자 또 응원 문자, 좋은 질문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 시간입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어서 부화할 때가 되면 새끼들이 이제 껍질을 까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알 속에서 껍질을 막 쪼아대는 것을 우리가 줄,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새가 언제 새끼가 나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새끼가 톡톡톡톡 쪼는 것을 보고 어미도 바깥에서 탁탁 하면서 그 알을 같이 쪼아주는데요. 그러면서 부화를 돕지요. 이것을 탁이라고 한문으로 씁니다. 그래서 줄탁.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아주 좋은 또 아주 소중한 생명이 건강하게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 줄탁 동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연생기라고 해도 좋겠는데요. 노력과 정진 이것이 하나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는 여러 불자님들의 줄의 노력과 스님들 또 부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가르침이니 탁이 잘 맞으면 아주 좋은 수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요즘 프로 불편너라는 호칭이 있다고 하네요. 내사를 아주 예민하게 또 부정적인 말들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요.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편하게 하는 묘한 작용이 있습니다. 혹 나의 무심한 말 한마디, 행위 하나가 다른 분들께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전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이 세상 에 있는 누구나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본능일 수도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실은 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상들을 사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상 안에 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어쩌면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왕이면 만들어진 상이라면 그 안에 나의 긍정적인 모습 또 좋은 모습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결국은 아주 마음이 편안한 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인생의 아주 작은 행복들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내가 그려놓은 마음 안에 그 상 안에 미움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지워버리고 또 참회하고 새롭게 바꾸기를 결심하셔야 되지요. 흔히 불교에서 그것을 발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또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또 이미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허물을 알아차리면서 참회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자기 결심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점검하는 일, 내려놓는 일, 참회하는 일, 반복하지 않도록 결심하는 일을 흔히 우리가 다 통틀어서 발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원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삶에 변화가 생기고 그 삶의 변화가 결국은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치에 맞게 마음을 자주 살피다 보면 운명조차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공부, 그런 수행을 우리가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공부를 통해서 어느 날 세상이 새롭게 보이면 아마도 그때부터 행복한 삶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수천의 적을 무찔러서 이기는 것보다도 스스로 자기를 이기는 것만 못하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나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지속 가능한 행복의 삶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전해주신 여러 가지 질문들 또 고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불자입니다. 결혼한 지 27년 정도 됐고요. 결혼 생활 중에 남편한테 건강 문제가 생겼었는데 남편 형제들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면서 절 많이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 제가 그 후로 왕래를 끊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는데 세월이 지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대로 계속돼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려놓기가 덜 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처음으로 방송에 사연 보내봅니다. 네, 0660 불자님께서 멀리 부산에서 문자를 주셨네요. 결혼한 지가 27년이 되었는데 아마 결혼 생활 중에 가족들 간의 오해가 좀 생기셨나 보죠. 흔히 그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상처들을 보면 대부분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이죠.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가 아마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이 상처가 결국은 살면서 내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죠. 무겁죠. 그리고 때가 되면 적절한 상황이 맞춰지면 그 예전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기도 하죠. 과거의 어떤 사실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경우 이럴 때 그것이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기억이라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억, 그것이 어쨌거나 좋지 않은 기억이라면 빨리 내려놓는 것이 좋은데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런 관점들을 좀 가져보면 좋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어쨌든 과거의 일이죠.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요.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이미 지나가 버린 이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의 이 상황은 사실은 전혀 새로운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 무엇일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더 삶이 나빠지지 않도록 사실은 관리해야 되죠. 지난 일들이 상처로 기억되고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나를 괴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보면 생각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를 사실은 조절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상처를 자꾸 내가 끄집어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겁게 나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니까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현재도 짊어지고 다니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가족 간의 상황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어서 말처럼 쉽게 어느 날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좋은 생각들, 가령 가족이 없는 것보다는 가족이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족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조금씩 조금씩 가지시면서 예전에 있던 기억들을 자꾸 끄집어내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스스로가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밝아지는 그런 마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나를 괴롭게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그 괴로움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 사실만 제대로 알면 이 과거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들에서 자꾸 상처들을 꺼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최선일지 생각해보는 그런 불자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이 부산의 0660 불자님께서도 가족들의 좋은 면들 자꾸 떠올리시면서 어쨌건 이 문제를 오랫동안 가져가는 건 좋지 않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보는 그런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스님 안녕하세요. 가끔 친구들이 불교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딱히 답을 하기가 어렵네요.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짧은 시간에 아주 큰 이야기를 답변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불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러나 불교란 무엇인가, 그것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어느 절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절에 아마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보통은 무슨 무슨 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날 그절 현수막은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무슨 기도냐? 이것보다 기도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불교도 어떤 종교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불교는 우리를 보다 좀 잘 살게 하고 조금 더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다
이런 대답을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불교란 이제 몇 가지 전제 또 몇 가지 또 결론 이런 것들을 내려가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여기에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흔히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괴로운 문제를 직시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확신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무려 2600년 동안이나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깨달음처럼 스스로의 삶에서 일어나는 괴로움들을 극복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잘 살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혹시 이제 이 프로를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불자들이시라면 반드시 부처님의 생애 정도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불자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모르면서 불교를 신행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의 생애는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주신 보편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연기, 중도, 이 두 개의 가르침인데요. 세상의 모든 존재 원리는 연기로서 설명이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행위의 작동 원리는 중도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기와 중도를 잘 이해해서 내 삶에다가 바로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는 것. 흔히 그것을 우리가 공부, 수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걸 하고 나면 제가 해봤더니, 제가 한 30여 년 해봤더니 훨씬 삶이 나아집니다. 훨씬 삶이 좋아지는 것이죠. 불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불교가 뭐냐 대답을 하실 일이 생기시면 삶을 이롭게, 삶을 잘 살게 노력하는 그런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남전 스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법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수계정 불자입니다. 늘 지정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 딸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사무실을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화합제, 그러니까 고사라고 하죠. 간단하게 지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지내시려면 제대로 크게 지내시지 뭐 간단하게. 화합제라는 말을 많이 쓰시나 봅니다. 이 화합제는 원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들이 좋은 그 좀 생각으로 함께 잘 살자, 이래서 이제 화합제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305불자님 따님께서 사무실을 옮겨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어떤 그 의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가정에서 하는 또는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 이런 일들은 이제 화합제라기보다는, 지금 표현하셨듯이 고사라는 말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데, 형식을 갖춰서 하려면 사실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민족의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고사도 다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말 중에 고시래 한다 그러죠. 이 고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굿한다고 할 때 굿도 고사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걸 형식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 뭐 너무 그 번잡스러우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그 내용은 좀 폭넓게 해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곳에서, 사무실이 새로 여는 이곳에서 생업에 정진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알리고 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의식들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 올렸던 여러 가지 그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누시면서 함께 격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고사 같은 걸 지낼 때 보통 이제 시루떡 정도 무지개떡 뭐 이런 하여튼 떡 종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좀 잘 차려 놓으시고 깨끗한 물로 자기 정성을 좀 잘 표현하신 다음에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화엄성중님들을 청하는 기도 간단히 하시고 스스로가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축원 같은 걸 한번 정해서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올렸던 공약물을 주변 분들하고 나누면 고사가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아마 싶습니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면 인연 있는 절에 스님께 부탁하셔서 안택기도 또 사업 번창기도 정도 같이 해주십사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은 여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응원 격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6947 불자님께서 잘 보았습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1505 불자님께서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8447 불자님께서는 남전 스님의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제 삶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수행 가족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문자 보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 보내주시고 또 이 격려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 추첨해서 좋은 상품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큰 특징은 깨달음에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자비라고 하는 것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회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불자님들의 자비가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건 또 마음을 보태주시는 부분이 됐건 무엇이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자비는 나와 상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이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무주상 보시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비를 행하는 것, 그것이 무주상 보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세상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또 애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그것 자체가 무주상 보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무주상 보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 소중한 시간들 가지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